카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갈등이 여전합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뭔지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승합차를 렌터카 형태로 운전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승객을 운송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에겐 반감의 대상입니다. 냉랭한 기류 속에 왕따나 위협적인 상황도 벌어집니다. 정말 택시기사는 좀 피하고 다녀요. 거의 타다 마크를 보시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운전하시거나 기사 식당 같은 데서 눈치를 막 주신다거나. 급기야 이달 초엔 한 택시기사가 타다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 외국인 승객들의 탑승까지 방해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용자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타고 택시 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사회적 합의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건 우선 택시업계 내부에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최근 택시 면허 가격이 2천만 원 가까이 폭락하며 위기감이 커지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은 모든 형태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룰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태워야 될 손님들을 그 사람들이 왜 태워가지고 돈을 받고 영업 행위를 해요. 여전히 모호한 관련 법도 문제입니다. 개인 택시 조합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소카 측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예외라는 조항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법 개정과 택시 월급제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무인자동차 시대에 이런 걸 대비해서 운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선 법인, 개인 택시와 승차 공유업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